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입원 중입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그 치킨 배달 차량이었는데 뭐요? 네, 의뢰인이 스키장 가는 길에 부딪힌 차량은 치킨 가게 배달 차량이었는데요. 앞만 보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데 어허!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와 부딪히고 말았네요. 왜 그랬다고 그러던가요? 그 제 차로 쪽에 그 치킨집이 있어가지고 글로 그냥 중앙선을 넘어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차 수리비가 600만이나 나오고 크게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자, 중앙선을 상대편 차가 넘어왔으면 100대 0인데 사고 처리 당연히 100% 다 보상 받았겠네요. 그러게요. 지금 그쪽에서 8대 2 정도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8대 2요? 8대 2요? 전 100대 2 맞는 것 같은데 왜 8대 2를 주장하나요? 저 제가 전조등을 안 켰다는 이유만으로 주위가 밝아가지고 저도 킨 줄 알았어요. 아하, 전조등 라이트를 안 켜셨군요. 내가 라이트를 켜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편 차량은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밤에 전조등 켜지 않아서 나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약 10%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겠네요. 예, 충격이. 2대 1 정도로 보는군요. 우리 발각을 전조등 켜야죠. 의뢰인은 직진 차로를